대구 군부대 이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대구시가 7곡군을 군부대 이전 최우선 지역으로 삼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재욱 7곡군수가 지난 19일 처음 만난 뒤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겁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국군부대 4곳과 미군부대 3곳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7곡군이 국군부대 4곳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대구시는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7곡군과 가장 먼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 내로 우리 군부대에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고 그때 제가 약속드린 바였거든요. 마침 또 대구시에서도 그 시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군부대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니까 참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 단체장의 만남으로 부대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부터 대구와 7곡의 실무진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합니다. 7곡군은 전체의 40%가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있는 지천면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시는 이곳을 둘러보고 정주 여건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지천면은 경부선 철도역 3곳이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대구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지나는 등 교통망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군부대 이전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북 전주에 있던 35사단이 임실로 옮겨가는데 24년, 경남 창원에 있던 39사단이 함안으로 가는데 25년 정도 걸렸습니다. 대구시는 모든 과정을 앞당겨 오는 2030년까지 국군부대 4곳의 이전을 목표로 했습니다. 먼저 올해 말까지 국방부에 이전 협의 요청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이전 협의 요청서를 올 12월까지 국방부에 요청함으로써 공식적인 이전과 관련되는 협의를 이제 시작을 이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보통 4, 5년 걸리는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을 2, 3년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미군 부대 이전은 정부 간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군 부대 이전보다 추가로 3년 이상 더 걸릴 것으로 대구시는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